간편 메모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 가셔서 간편 메모라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입니다. 아이콘은 그 연필 모양입니다. 일단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편 메모라는 첫 화면입니다. 사과 모양이고요. 사과가 전체적인 사과는 저장이고요. 반으로 갈라진 사과는 검색입니다. 먼저 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되고요. 여러분이 저장하신다면은 제목을 일단 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검색할 때 제목으로 찾기 때문에 제목을 유의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제목을 노트북이다. 제목을 노트북이라고 하시고, 디지털 브라자 강남에서 구매했다. 일자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날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9월 7일 날 했다, 6일 날 했다. 이렇게 확인 눌러 주시고 저장만 눌러 주시면 가볍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는 이렇게 5번으로 넘어간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장을 눌러 주시면 앞에 저장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뒷장을 눌러 주시면 마찬가지로 뒤에 저장한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는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냥 여기 노란색 검색을 눌러 주시면은 저장했던 게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검색 조건을 넣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노트북을 내가 언제 샀는지 검색하고 싶다라면은 요 제목으로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노트북이라고 치시면은 9월 6일 날 디지털 프라자 강남에서 구매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